아직은 이른 아침 출근길. 경쾌한 자전거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실루엣이 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최재환 원장이다. 날씨 이렇게 추운데 영하 1도라고 하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별로 춥지 않은 날인데. 지금 나오면서 약간 콧물 흘리면서 나왔는데. 영하 10도까지는 괜찮아요. 저 잘 껴입고 다니면은. 올해 50살인 최 원장은 아직 청춘이다. 우리 저기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가자 우리. 자식 같은 마음의 커피를 나눠주는 최 원장. 제작진은 커피가 아닌 따뜻한 실내를 원한다. 누가 빨리 하나 시작할까? 택시 VS 자전거 두 발. 과욕으로 이러지만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하는 건데 내 생각에 택시 기다리는 시간 치면 내가 한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되게 힘들지도 몰라. 나 따라하면서 막 좀 뭐랄까 자전거 9시까지 괜찮을까? 괜찮을 리가 없다. 오전에 수술도 많고 환자도 많이 봐야 되고 하니까 일단 그러면 또 병원에서 만나요. 이번 겨울에는 완전히 제가요 헤이즈의 광팬이 됐어요. 출발 전 자신의 최애 가수를 공유하는 최 원장. 그는 최근 커버 가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갑니다. 과연 최 원장은 기계를 이길 수 있을까? 기계에 패배하고 만 것일까? 저 사실은 제가 20분 전에 도착했죠. 택시의 엔진보다 강한 다리를 가진 최 원장. 기계를 이기셨군요. 37분 걸렸어요. 언제부터 타셨는지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제가 자전거를 안 탔어요. 2015년까지는 남산에 자전거 타고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를 느낀 최재환 원장. 왔다 좀 사실 그때 과로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어떤 중요한 점이 있나요? 보통은 자전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네. 근데 실제로 자전거를 움직이는 거는 엔진이거든요. 내 다리랑 내 심장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진짜 비싼 자전거 타봐야 되게 오래된 중고차에다가 바퀴만 갈아 끼는 그 허세 같아요. 자전거는 그냥 바퀴예요, 바퀴. 자기 몸부터 트레이닝을 배우고 잘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24년도부터 농내장 환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빅데이터 분석들에서 생활 습관하고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 근데 무슨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될지 사실 가이드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저희가 폭스짐 TV의 단하나 트레이너랑 함께 농내장 환자분들을 위한 유산소 운동을 보완해서 세계 농내장 주간에 맞춰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주한 최 원장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소리만 들어도 원장님인 줄 알았어요. 일단 체인 소리. 안녕하세요. 출근길을 도와준 안전장비를 정리하는 최 원장. 멋진데 그냥 이거 그냥 손질이 된 것 같은데 헬멧으로 그냥 헬멧 다운펌이라고. 그는 언제나 긍정맨이다. 원장님은 어떤 직장 상사이신가요? 저에게요? 네. 저에게요 사장님이죠.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친절하시고. 갑자기 최 원장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그. 배울 점이 많습니다. 가장의 어깨는 항상 무겁다. 수술 전 스케줄을 정리하는 최 원장. 원장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 제가 오전에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외래 있는데 지금 저희 수술 스케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이 스타일이라서 하루 시작할 때 이제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시간대별로 계획을 다 짜요. 예. 오늘도 아침에 잠깐 왔죠. 지금 이제 이날 일정 동안 돌아가는 거 저희 조사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수술 동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보고, 그다음에 수술 때만 또 저희 점심 때 저희 의사 선생님과 식사하면서 이걸 담아두고 있고, 또 외래 보고 자전거로 퇴근해서 체육관까지 갔다가 그러고 나면 하루가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받쳐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제작진에게는 비밀이 있는 듯하다. 다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되게 좋은 소식 있어요. 4월 달에 국제 농내장 수술학회가 있는데 초록 채택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하고 황영훈 원장님하고 같이 가는데 구현 발표 하나랑 비디오랑 좌장도 하나 맡게 됐어요. 할 일이 많아졌지만 잘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수술의 진료의 학회 준비에 이게 다 가능하신가요? 나는 제이니까 가능해. 최 원장은 MBTI를 맹신하는 듯하다. 저는 이렇게 일들을 할 때 슬라이스를 쳐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충 타임프레임을 짜요. 언제까지는 개념을 잡고 언제까지는 재료를 준비하고 언제부터는 재료를 다 썼고 섞은 재료를 다음에 양념치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거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준비에 한창이 최재환 원장. 어느 하나 허투루 준비하지 않는 그는 프로다. 수술 전 간호사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최 원장. 첫 번째 수술은 이제 저희가 가성낙설 녹내장이라고, 녹내장이 약물에도 반응을 잘 안 하고 레이저에도 잘 반응 안 하고 심지어 수술에도 잘 반응 안 해서 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경우인데, 또 이 환자분이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한 경우예요. 네, 그래서 실명하지 않은 쪽 눈의 반대편에 녹내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의 안전성을 좀 생각해서 큰 수술보다는 좀 작은 수술 중에서도 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 수술을 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 전 환자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는 최 원장. 다 끝나고 나서 검사는 MR 해주세요. 같은데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면 말씀하실 줄 아시겠죠? 수술 중간중간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도 17년 차 녹내장 전문의의 스킬 중 하나이다. 어느덧 다가온 마지막 수술. 이제 마지막 수술이신데 마지막 수술 환자분은 어떤 케이스이신가요? 녹내장 치료를 약물과 레이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압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저희가 중증의 녹내장한테 시행하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라고 해서 안에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에서 안압은 잘 떨어지겠지만은 또 안압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져서 뭐 저안압이나 혹은 이제 출혈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수술 중에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요새 녹내장 수술 좀 간단하고 빨리 끝나는 수술 이런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수술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왜 이 수술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새 막 스텐트 수술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스텐트, 젠스텐트. 가벼운 녹내장은 당연히 뭐 스텐트 수술을 통해서 뭐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수 있지만은 뭐 지금처럼 뭐 다른 병원에서 뭐 약도 쓰고 레이저도 하고 안 돼서 수술 때문에 올라왔고 시야는 점점 떨어지고 안압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이거는 뭘 해야 되겠다, 큰 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어쨌든 서전한테 달려있고 뭐 경험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아직 좀 큰 수술이 필요했지만 매우 잘 끝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동료 원장들과 함께 점심을 하는 최 원장. 별로 안 계속 수고하고 병원 얘기는 별로 안 하고요. 뭐 그냥 이제 뭐 사적인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최 원장은 이 시간이 휴식 시간이라고 말한다. 다른 원장들도 동의한 부분일까. 요즘 영어 말하기 어플에 빠져있는 최 원장. 짧은 점심시간을 끝으로 오후 진료를 준비하는 최 원장. 6번만부터 시작할게요. 네, 오늘 오후는 외래 진료는 한 30분 정도가 진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오는 환자분들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열심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네. 뭐 불편한 건 없으셨습니까? 네. 네. 물주머니 모양 뭐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네. 상세하게 설명하는 최 원장. 옛날에 고생을 좀 했지만은 지금은 현재는 매우 좋습니다. 아, 마사지 중요합니다. 네. 마사지는 하루 두 번만 하세요. 그냥 넓다 했다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환자 한 명 한 명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 환자들이 최 원장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 약 사용하는 거에 이제 개수를 줄였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아이스텐트라 그래서 이제 저희 눈 안에서 안압을 좀 하강하는 스텐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좀 더 떨어질 겁니다. 병기장은 어떻습니까? 매우 조금씩은 진행하고 있긴 한데 요거는 수술을 뭐 급하게 결정 안 해도 되고요. 6개월 있다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어느덧 진료가 끝이 났다. 진료 이제 막 끝나신 건가요? 네, 오늘 하루가 거의 끝나갑니다. 일은 이제 끝났고 하루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자전거 타고 출근했으니까 자전거 타고 집에 가야 되고 PT를 하는데 그게 오늘이 아니길 바라는 PT. 마침 그날이네요. 그래서 식사는 따로 안 하고 가시나요? 이렇게 PT 때문에 바쁜 날은 뭐 간단한 거, 뭐 도시락 싸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단백질 음료수 같은 것들,
같이 먹으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아침부터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했지만은 좀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 좋은 뭐 보약을 먹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잠 잘 자고 약 잘 넣고 영양소 균형 있게 섭취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뭐 그런 것들,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불빛과 체인 소리와 함께 등장한 최 원장. 운동에 대한 그의 열정은 이제 시작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하는 멋진 중년 최재환. 그는 운동도 자기 관리의 일부라고 말한다. 짧게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여기 스포인의 한티역점에서 이제 초년 팀장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최재환 원장님, 네. 가르쳐 주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희 이제 1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는 편인가요? 잘 나오시나요? 너무 잘 나와요. 힘들거든요. 엄청 힘든데 이제 일까지 하시고 이제 두 타임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본받게 되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무슨 대회 같은 것도 네, 많이 나가신다고 네. 들었는데 그것도 따로 준비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것까지 다 하고 있고 대회 끝나고 이제 프로필 촬영까지 할 거라서 네, 그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기 스포인에 와서 우리 유니어스 만나면서부터 뭐랄까 제가 모르던 레벨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제가 나이가 50인데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거죠. 젊어지고 있는. 네, 맞아요. 최 원장은 농내장만큼 운동에 진심인 의사이다. 오늘 이제 촬영 끝났는데 어떠세요, 기분? 느낌이 되게 묘해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비디오 찍어주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 웨딩 촬영할 때 그때 이렇게 지켜보고 알고 처음인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 정 PD님? 아, 오늘 원장님의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서 이것이 직장 생활이다. 원장한테 24시간 진짜 모자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시간이 꽉 차 있는 느낌?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꽉 짜여서 보내고 나면은 글쎄 뭐 하루를 산 게 아니라 뭐 3일 4일 산 것 같은 그런 느낌? 기분 좋죠. 아주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힘들면 웃는 PD는 인류다. 제 브이로그를 찍는다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함께 다녔는데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뭐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건강을 잃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트럴 소랑카 타코스 TV, 농내장 TV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드시고 잘 운동하시고 행복하게 본인 얼굴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는 17년 차 농내장 전문의 최재환 원장이다.